안녕하세요, 러둑입니다. 오늘 손님이 수리를 하나 맡기셨는데요.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CPU를 뚜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셨대요. 그러다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다가 메인보드랑 CPU랑 뭐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을 해서 PC를 새로 하나 조립을 했는데, 그 조립을 하면서 기존에 뚜따돼 있었던 거를 다시 또 따가지고 리퀴드를 새로 도포를 하고 다시 또 그 실리콘으로 이 처리를 했대요. 근데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됐었대요. 그리고 나서 열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담배를 하나 피고 오니까 화면도 안 나오고 이제 컴퓨터도 켜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증상으로다가 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켜지나 안 켜지나 먼저 한번 봐볼게요. 아, 안 켜지네. 뜯어가지고 내부를 한번 보면 돌아갈래다 말고 요 증상이 계속 나타납니다. 그래서 요때는 뭘 하라 그랬죠? 램을 먼저 뺐다 꼈다 해보는 거예요. 플러드 씨 녹투화를 써가지고 씨. 일단 요 구석탱이에 있는 요 램들부터 다 빼야 되는데요. 이게 지금 쿨러가 겁나 커가지고 램을 다 가리고 있어요. 아, 짜증나. 나 램을 다 뺐습니다. 램을 다 뺐고 요 상태에서 램을 하나만 장착을 할 거예요. 이번에다가 하나만. 나 램을 하나 꼈습니다. 이렇게 낀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주면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계속 똑같은 증상이에요. 전원이 안 들어와요.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그래픽카드를 또 다시 또 뜯어야 돼. 아유, 귀찮아. 그래픽카드를 뜯어내고 바이오스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 작업을 해봐야 돼.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똑같은, 아우, 손가락이 안 들어가.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죠. 요 수은전지를 빼가지고요. 한 30초 정도만 있다가 다시 수은전지를 넣어서 다시 한번 켜봐야 돼요. Later. 이제 수은전지를 다시 껴줄 거예요. 그래픽카드를 다시 장착을 해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이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넣어가지고, 응, 안 돼. 안 됩니다. 그래픽카드를 뺀 상태에서 램 슬롯만 바꿔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해볼게요. 안 돼요. 이제부터는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메인보드를 뜯어낸 다음에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누드 테스트 해서도 안 되면은 답도 없어. 일단 다 떼어냈고요. 파워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. 테스터기에 꼈고요. 파워는 정상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 얘가 문제라는 건데, 아, 얘가 문제라고, 얘가. 테스트용 파워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.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,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. 스타트! 어, 안 돼.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. 아, 씨, 피봤네. 바이오스 초기화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잘 됐다 그랬었는데, 잘 됐다가 안 됐다 그랬었는데. 마지막이야. 이러면 이제 이번에 똑같으면 CPU 드러내야 돼. 똑같죠? 증상이 계속 갔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CPU를 드러내야지. 난 CPU가 돼지지 않았기를 바라는데요. CPU가 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이 좀 쎄해. 서멀도 너무 과하게 묻혔어. 서멀도 일단은 CPU를 드러냈는데요, 뭐 CPU에 딱히 뭐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. 이 안쪽에 서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서 묻어 있는 거 말고는 뭐 닦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이거 말고는 없어요. 그리고 소켓도 딱히 뭐 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. 다시 여기다가 저희 거 이제 9700KF를 갖다가 한번 껴봐야죠. 요거 저희 겁니다. 요 상태에서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램 하나만 껴주고요. 램 하나 끼고 그래픽카드 껴가지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굉장히 이제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. CPU가 돼졌으니까. 요렇게 해서 컴퓨터에 전원을 넣어볼게요. 안 되네. 보드가 X였나 봅니다. 부팅이 안 돼요.
계속 부팅이 안 됩니다. 이거는 보드를 우리 390보드 하나만 줄래? 차라리 잘 된 거일 수도 있어. CPU가 되진 거보단 낫잖아. 보드는 센터에 가가지고 AS 맡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, CPU가 되지면 뚜따한 거는 사실 AS 못 받을 가능성이 겁나 크기 때문에 쿨러 살포시 올려주고 전원 연결해주고 그래픽 카드 넣어주고 켜서. 야, 얘는 파워 버튼도 없냐? 아, 취소. MSI가 들으면 안 돼요. 되네. 보드가 되졌네요. 화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클럭이나 뭐 다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거 다 정상이에요. 네, 보드가 되졌습니다. 원인을 찾을 만한 게 없는데, 뭐 캐피시터 같은 거 터진 것도 없고. 일단은 이 보드가 되진 게 맞아요. 보드가 되진 게 맞고요. CPU는 지금 정상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지금 이 보드를 보시면 딱히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. 소켓도 멀쩡하고요. 이런 것들 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, 여기 하나 뭐 찍힌 거? 뭐 이런 거 하나 보이고 있어요. 근데 이걸로 뭐 보드가 나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. 이 정도 찍힌 걸로는 긁힌 거 같은데, 이 정도는 보드가 나갈 일은 없고요. 네, 딱히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어요. 뭐 어디 탄 작업도 없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S 센터에다가 보드 보내가지고요, 이쪽에서 뭐 점검 받고 뭐 교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리를 받는다든지 해서 요거 하나 찍힌 거 요 정도가 있는데, 이거 찍힌 걸로 안 해주면 X끼들이죠. 해줄 거예요. 잘 해줄 거예요.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직접 조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이제 직접 하실 거예요. 저희가, 왜냐면 저희가 해드리면 어쨌든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. 저희는 이제 원인만 찾고 그 고객분한테 전달해드리면, 고객분이 직접 알아서 하시게 되면 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. 센터에다 보내가지고 한번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물어는 보고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손님한테 전화를 했는데요, 직접 하시라고. 그러면 돈이 싸게 맥히니까 직접 이 AS 센터로 보내가지고 이제 교환받아서 조립해가지고 쓰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보고 해달래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센터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 지금 M.2 SSD 박혀있는 거 요거를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로 보내려고요. 이렇게 M.2 뭐냐 이거? 이거 뭐지? 아니 뚜따도 직접 하. 이걸 띄셔야죠. 띄셔야 얘가 열을 식혀주죠. 얘가 이 비닐로를 떼야 이 SSD랑 서멀 패드가 붙어가지고 열 전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 열을 식혀주는 건데, 이 비닐을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얘가 열을 못 식혀주잖아요. 이거 꼭 떼고 쓰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어차피 이거 센터로 보낼 거니까 이거 다시 붙여서 보내. 다시 여기다가 조립을 해서 센터로 보내서 센터에서 뭐 아마 교환을 해줄 거예요. 저희가 이거 롬칩을 어떻게 한번 떼가지고 리더기로 해가지고 이제 해볼까 지금 해봤는데 귀찮아 사실. 센터로 보내면 센터에서 그냥 해주는데, 요렇게 요 원상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장해서 센터로 보내면 ST컴이니까 ST컴에서 교환해주겠죠 뭐. 일단 요렇게 마무리할게요. 아무튼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